명상도 너무 신기해. 이게 뭐지? 이 식감이 미쳤는데? 와. 일단 방금 만들어져서 쫀디기가 따뜻하고 쫄깃쫄깃하고 질기진 않아요. 절대. 젤리 같아. 어, 젤리. 진짜 젤리다. 달콤하고 짭짤하고 라면 스프 맛도 나가지고 그냥 사람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스타일. 완전 나네. 그리고 이거 맥주 안 주고 미쳤는데요? 맥주 있어요? 맥주가 없다. 미친다, 네 미친다, 이 뭐야, 뭐. 아니, 무슨 맛인데? 이건 솔직히 이거 맥주 500 맞으면 나 이거 한 3, 4잔씩 먹을 자신 있어. 아, 진짜? 와. 그래서 그 어묵이 약간 이 물에 약간 뭉컴뭉컴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먹던 어묵의 한 10배 이상은 쫀득합니다. 튀겼다고 바삭해지는 게 아닙니다. 맞아, 맞아. 짱짱하게 쫀득해요. 틈이 없어. 그리고 먹는 순간 기름이 입에 쫙 도니까 무슨 소고기 먹을 때 육즙이 입안 가득 차는 것처럼 맞아. 엄청 조화로워요. 우산 잘한다. 끝내준다. 자. 케찹이 올라간. 뿌링. 이건 양념치킨? 네, 치킨. 맛있다. 맛있다. 인정, 인정. 이거 모르고 살았네. 잘 먹는다, 오늘? 그쵸.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. 지가 안 땡기면 안 먹어요. 새 모이만큼 먹거든요. 일도 안 먹어서 안 먹어요. 진짜 이러다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, 솔직히. 라면 하나는 배고파서 먹고 라면 두 개는 외로워서 먹는다네 라면 하나는 이거 우동인가? 시원하지? 야, 너무 깔끔한데? 그쵸? 아니 근데 진짜로 짜증나려고 그러는데? 아니 색깔은 너무 밍밍하잖아. 근데 이렇게 맛이 다 나냐? 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나 진짜 미치겠네. 심지어 이거 몇 번 더 먹으니까 칼칼함도 있어. 라면에서 부드러운 맛만 딱 빠진 느낌. 나이트해. 가벼워. 그러니까 면은 약간 그 느낌 살짝 나. 약간 우동 면발 같잖아. 맞아요. 그리고 처음 먹을 때는 나 우동인 줄 알았어. 준호 선배님은 한 20개 시켰을 것 같은데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다 먹었어. 진짜 다 먹었어. 얘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한 컵이 얼마예요? 500원. 씨, 가슴이 미쳤다. 미쳤다. 부담이가 안 돼. 네, 애기들 먹게. 1학년, 2학년. 저희 딸이 여기 다녀요. 오. 내 딸하고
친구하고 내 딸 친구들이 와서 먹는 건데 비싸게도 못 받겠고 애기들 먹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시겠다 진짜. 네. 그러니까 예전에 유일하게 학교 마치고 그 위로받는 시간이 그 떡볶이 먹고 번데기 먹고 맞아요. 어묵 국물 먹는 시간이었거든요. 이게 500원이다? 미쳤지. 미친 거예요 이거. 가성비가 뭐. 이걸 어떻게 싸가지? 국물 따로 면 따로 해서 면만 삶아야죠 거기 가서 서울 가서. 자 선생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